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고위문학 지학사. 공부를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공부의 첫 번째는 읽기거든. 많이 읽어서 많이 접해야, 그래야 뭐가 있는지 알고 그중에서 골라서 공부하고, 모르는 걸 찾아서 핵심은 당연히 찾는 건데,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봤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걸 개선시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 핵심은 읽으면 끝이요. 이게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냐? 당연히 본 분야 하면 되지. 틀리는 걸 찾아보면 되니까 이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읽었어, 핵심을 알았어, 그럼 문제 풀어. 그럼 틀려버리면 그 틀린 거를 또 개선하면 되잖아, 그지? 이거 틀린 걸 개선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처음부터 싸그리 다 해버려야지. 아, 뭔가 잘못 이해했구나, 이 핵심이. 이해됐죠? 그래서 저번 거, 그 충거, 단어 중심으로 그 앞뒤를 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네. 이제 도산 12곡이네, 도산. 도산은 산이라고 나왔는데, 그지? 도산 12곡. 그리고 12개의 곡. 있네, 그죠? 도산 안총은 아니고, 이황이 어떤, 이게 도자기 도자에다가 산산인데, 도자기를 빚는 산이었나봐. 12곡. 근데 그것도 있어.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학문을 빚는 거지.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어. 12곡이면 12개라는 거지. 그러면 12곡이 12수라는 것도, 숫자라는 것도 표현하지. 이거 향가 25수 하면 25편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수에서는 연의 연, 1년, 2년 할 때 12연 시리즈로 12연까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12개의 연 중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다 짜임새도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에? 그러면 대립되는 구조를 좋아하잖아, 한문하는 사람들은. 그럼 6개랑 6개 이렇게 나눌 가능성이 크겠지, 그치? 그러면 하나는 언질에, 얘는 말씀은 말했다, 지 뜻지. 지학이라고 학문의 뜻을 딱 세우잖아. 입지, 지학. 그럼 14세, 15세를 얘기하거든. 그럼 뜻을 세운다는 거야, 학문에. 뜻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학문을 시작하지. 어? 그러면 언학, 이렇게 되겠지. 야, 뜻을 세우고 학문을 하는데, 이 뜻을 세울 때, 여기 학문 얘기, 공부 얘기만 나오면, 이 이황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예? 1000원짜리 나오냐, 5000원짜리 나오냐? 이가 5000원이지? 네. 그럼 이황은 1000원이네? 네. 그럼 이황, 이가, 이황은, 이는 주기론자라고, 현실주의자. 이게 줄이론한데 논리주의자, 이치지, 원칙주의자. 이게 줄이 엄청났거든. 그러니까 성리학의 최고봉을 넘어선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황은 공부. 나올 수 있는 게 이황과 이기가 공부. 그 다음에 선비니까 충.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자연. 자연 아름답다. 여기 세 개밖에 없어, 이황, 이기는. 그지? 그러면 여기는 자연이 나오고, 여기는 공부가 나오겠지.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언지, 언학, 뜻 알겠지? 네. 뜻. 학문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뜻. 그럼 자신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뭘 하자고? 공부하자고. 이렇게 나겠지. 그럼 언제 언학 안 한대.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공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한 분들이라고. 그러면 글을 쓰면서 요 글 안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는, 자기는 그냥 상식적이지만 우리는 생소한. 생소한. 생소한 들어봤지? 응? 작고 드문. 우리는 잘 안 들어본. 이게 생경한이라 그래, 생경한. 생경한 뭐라고? 익숙하지 않는. 생소한. 드문. 뭐라고? 드문 사자성어나 구절이나 이런 걸 편안하게 쓰겠지?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그게 생경한 한자어. 한자어로 쓰는데 우리는 드물어. 한자어를 별로 안 봤어. 근데 공부를 어마무시한 이분들은 한자어 그냥 편안하게, 아, 이건 남들도 당연히 알겠지 하면서 쓰겠지. 고사 당연히 알려서 쓰겠지. 그게 들어가니까 이 고사,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이거를 배경지식을 또 따로 공부해야지. 이해되세요? 근데 시조연에서 이 배경지식이 수능에 내기는 그렇잖아. 내신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모르겠지만.
근데 생경화는 그렇게 드문,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아, 보면은 천석고항. 이게 자연이야. 아, 샘천돌석. 그리고 고항은 즐거움, 아픔. 자연을,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천석고항. 뭐라고? 천석? 천석고항은 뭐라고? 자연을 몹시.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거. 그게 연화고질이라고 그래. 뭐라고? 연타고질. 연화고질. 야, 연하. 이게 연하는 뭐냐면, 뭐, 안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깨친 모습. 연하? 고질병. 이 안개 낀 아스브라는 풍경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고질병이 그러니까 천석고항 연화고질. 이게 자연을 사랑한다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않으면 끝이잖아. 봐봐, 여기 연하 나오지? 연화고질. 저쪽에는 뭐라고? 천석고항. 그지? 그러면 이거 연화고질, 천석고항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우리는. 단어로. 그래서 생경하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게 내 생각을 해. 내 생각을 자기를 스스로 알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건 관조, 관조. 이 관은 관통해서 관찰한다. 조는 조명. 자, 여기 무대가 있다면 여기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서치라이트가 쭉 비쳐. 근데 소리는 여기 녹음된 게 들려. 그러면 얘가 뭐를 하는 거야, 지금?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사람들 약속하지. 네. 그러면 이 속마음을 보는, 속을 뭐라고? 속마음, 내면, 내면의 세계, 외면이 아니라 뭐라고? 내면. 자기 내면을 관찰하지. 꼭 내 속마음을 서치라이트로 조명 비춰서 보는 것처럼 빛을 쪼. 관찰한다, 내면을 비추어서. 이게 관조야. 왜 본조가 되었어? 자, 생각을 하면서 뜻을 생각해야지. 그럼 외부에서 알려줘야 돼. 자기가 스스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뜻을 세우려면? 그래서 이게 언지, 뜻을 세, 뜻지자, 뜻지. 그럼 왜 뜻지냐? 이거는 이게 선비사자야. 선비의 마음이 지자야, 뜻지자. 선비가 마음을 세웠다고. 그럼 자기 속마음으로 공부해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딱 알아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언지야. 그래서 관조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성리학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해 깨달은 불변의 진리와 설계, 도학 기본이요. 이게 관조가 원래는 내면을 보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선비가 뜻을 세워서 자연을 보면 그 전에 보던 자연과 같아? 아니지. 네. 이 관조를 통해서 내면을 보고 내면을 단단한 내면을 통해서 외면을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은 본성의 이치, 본성, 본성의 이치, 본성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아? 이 본성의 이치를 연구해서 이 이치에서 원리가 뭐냐, 우주의 원리는 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 왔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유학의 일종이야. 고증학, 성리학, 주자학, 양명학 전부 다 유학의 다른 이름이야. 시대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도 성리학에서 선비가 보는 거지. 성리학은 네. 유교적으로 자연에 대한 관조를 해. 그럼 깨달아. 그러면 봐봐.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아, 강물이 흘러가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런 것처럼 뭐라고? 시간도 흘러가지? 아,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빨리 늙지? 그러면 흘러가잖아. 그냥 꾸준하게 흘러가니까 꾸준히 공부해야겠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니까 아, 지금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다 이렇게 뭐라고? 자연의 원리를 다 내면에서 받아들여. 언학으로. 그래서 학문을 하는데 학문의 원리가 만고상청, 만년 동안 푸른 것처럼 계속 푸릇푸릇하게 계속 꾸준하게 변함없이 빨리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써준 거야, 내용을. 이렇게. 자, 그러면 언지, 생경한, 관조, 언학.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알겠지? 이해됐어요? 네. 아, 그런 다음에 다시 읽어보고 꼭 모르는 걸 찾으면 되겠지? 됐어요? 네. 다음에 몇 페이지요? 136쪽.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는 됐고 다음에 이제 송미인고가 관련된 거네. 송미인고. 이제 미인인데 이게 미인이라고 썼지만 이 아름다운 사람은 다 임금이야. 선비들이 말할 때는.
님 하면 무조건 임금이야. 선비들이 님 하면 임금. 어, 님 하면 임금이야. 그러면 송민국이니까 연속 표편. 그러니까 앞에 뭐 있을 거야? 사미인국이 있어. 사랑한다 미인을, 사모합니다 미인을. 그래서 사미인국. 이거 두 편이 되게 유명한 이유는 한글로 썼대. 한글로 말투. 정철이 유배를, 정철이 뭐라고? 정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삼정승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유배도 자주 갔어. 정적이 많았어. 왜? 똑똑하기도 했는데 이번은 이빠른 소리도 많이 하셨겠지. 그래서 정적이 많아서 유배를 가면 이렇게, 유배 가면 잘못해 밑보이면 사약이 내리지. 계속 시를 이 유배지에서 이 정철이 유배지에서 임금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계속 시를 보냈어. 그러면 정철이 보냈으니까 읽어봐야지. 다 읽어보고 감동을 해서 풀어주고 이랬다는 설이 있어. 그러니까 사미인국과 송민이니까 미인,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야.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자 이렇게 이제 고려가요가 있지. 고려가요, 고려시대에 가요가 있는데 고려가요는 두 가지요. 어? 고려가요가 하나는 경기체가 경기도 지방 일부 선비들만 지식 자랑하면서 막 나열하는 경기도 지방의 노래, 경기체가.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고려가요. 고려가요. 일반적인 서민들이 불러. 그러면 좀 이거는 뭐라고? 야한 것도 있고. 고려시대의 느낌. 그래서 사리부제 막 이런 말 해서 조선시대 싫었거든? 근데 이게 조선이면 고려 중엽의 시조가 발전을 했어. 중엽의 시조가 발생을 하고 고려 마렵의 시조의 형식이 완성됐어.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서 시조가 조선시대는 전성기였어. 시조. 이 시조는 딱 3434, 3444, 3544 하면 정. 형태가 정해진 거야, 딱. 네. 그러면 정형시로 딱 하는데 이 시조가 길어, 짧어? 짧아요. 짧으니까 좀 길게 쓰고 싶지. 그래서 그냥 사사 되게 사사절에서 아주 길게 쓰는 가사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가사, 노래 가사랑 똑같아. 시조도 시절 가조라, 노래야. 아, 예를 들어 정사리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야. 높다 하대 이렇게 막 노래 불러. 들어보면 짜릿짜릿해. 안 들어봐서 그렇지. 이게 국악연정원 같은 데 가서 시조 진짜 정통을 하는 사람 들으면 어깨가 덜렁덜렁 막 덜렁덜렁해. 천년을, 이게 500년 이상을 그 유행했던 유행가야, 시조가. 어쨌든 가사가 유행돼서 길게 썼어. 그래서 쭉 길게 쓰는데 출발은 거의 시조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제일 마지막 끝에는,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은 3543으로 끝나. 그러면 얘도 정해진 격이 있지. 자, 정해진 격식. 네. 그게 정격가사라 그래, 그거를. 정형시랑 어 비슷한데 그냥 그 것만 다른 거예요. 시냐 가 노래냐 이것만. 이것도 시조도 시고 이것도 시야. 이것도 노래고 이것도 노래야. 그런데 이거는 완전 노래고 이거는 좀 사설축으로 오랫동안 사설 막 사설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정격가사로 이거는 글로 주로 많이 썼겠지. 노래로 이렇게 길게는 못하니까. 네. 아, 근데 이거는 완전 시로만 노래로 제작된 거고 글로도 썼지만. 그러니까 정격가사라면 이게 격이라고? 격식이 있다고, 격식. 그럼 격식이 뭐야? 형식이 있다고. 형식이 뭐였다고? 정해졌다고. 그럼 정형식이나 정형가사나 똑같아. 정형신대 가사가 정형가사라고. 네. 정격가사라고. 이해됐어요? 네. 이 정격가사인데, 이 송민국은 충신이야, 충신. 충신이지. 충신인지는 뭐 충신인데 충신과 연은 연모한다 사랑한다. 연모하는 연모. 충신 연주, 주는 주로 연모하는, 주로 연모하는 충신 연주의 지, 연모의 가사라고. 충신 연주지사. 주로 뭐라고? 충신이 임금을 연모하는 거를 쓴 가사라고. 충신 연주지사.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정철 이분도 공부했겠어 안 했겠어? 영의정인데 나라 넘버 2네. 했지. 그러면 옛날 고사의
재밌는 이야기들 다 있겠지. 알아 몰라. 알지. 자연스럽게 옛날에 있었던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나 무슨 내용 이런 거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생경하겠지만 우리는 생소하겠지만 이 사람 넣어 안 넣어? 넣겠지. 그러다가 그걸 딱 집어넣어 고사를. 그래도 이걸 읽는 사람들이 다 임금님 부탁해갖고 다 똑똑한 신하들이니까 이해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사를 인용한 거야. 그래서 고사 옛날 일. 그럼 고사가 뭐냐? 고사성어. 고사성어가 뭐냐? 그래서 하나만 해줄게. 타산지석. 타산지석이 남해산의 돌이에요. 남해산의 돌. 무슨 뜻이요? 남해산의 돌. 얘기해줘? 이런 산이 있고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이만한 돌이 있었어. 길가에. 근데 이리 둥글 저리 둥글해. 그래서 해. 그래서 이 산 주인이 가갖고 어? 이거 제가 가져갔어요. 아유 빨리 추워 줘 가져가. 그래서 갔어. 이걸 갖다가 깎았더니 아주 동그랗고 반짝반짝한 완벽한 뭐라고? 완벽. 완전하다. 완전한 옥이란 진짜 벽세고 완벽한 돌이 됐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절차탁마에서 절 끈을 절 차 끈을 차 탁 갈타 귤을 마 쫄차. 그러니까 자 마는 갈고 끊고 타 쪼고 자르고 해서 이게 되게 뭐라고? 절차탁마의 노력을 해갖고 완벽한 옥을 만들었는데 이 옥이 실제로 중국의 화씨의 옥 해가지고 화씨가 했나봐. 화씨의 옥 해갖고 전해져.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이게 약한 나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받쳐. 그래가지고 큰 나라에다 갖다 이걸 받쳤어. 이게 받치는데 이거를 가져오면서 어떻게 싸바싸바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성문이 닫혔어. 그래서 그 식객 중에서 쓸데없는 저 다구는 소름이나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왜 식객으로 밥을 주고 집에서 재워요? 그랬더니 어디나 쓸모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목숨을 구해줬어. 이 주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성문이 닫혔잖아. 그 꺼기요 하는 사람이 꺼기요 하니까 성문을 열어주잖아. 그래서 탈출했다는 게 있거든. 그걸 계명구도라 그래. 닭 울음으로 목숨을 구하다. 계명구도. 자 봐. 이 절차탕마만 해도 남의 산에 돌이지. 남의 손을 산에 돌을 갖다가 남의 단점인데 내가 잘 갖고 닦고 노력하면 나의 장점이 된다는 거지. 이거 봐. 이 타산지석이라는 거 하나만 하면 이렇게 뭐라고 고사성화가 줄줄이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옛날 일이라고. 고. 옛고 일사.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단한 네 글자로 써서 사자성어. 그럼에도 고사성어 다 했고 충신전주사 전격가사 다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끝이에요. 또 몇 페이지에요? 몇 페이지죠? 142요. 140. 이렇게 질문하고 학교에서 또 배울 거고, 그죠? 자, 경기체가 경기도 지방에만 유행하던 노래라고 했죠? 네. 경기체가 내용을 보면 과거 보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뭐 참 경기 어디 하니였고 그 경치가 어떠합니까? 참 좋죠? 이렇게 질문했어 맨날. 그래서 경기 어떠하니고가 써있으면 경기체가요. 그래서 시험 내용도 별로 없어. 네. 이론만 내고. 경기체가 됐어요? 네. 또 몇 페이지야? 140. 자,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관이라는 건 달관. 너 달인 알아요? 달인? 네. 달인이 달자예요. 달인의 경지에 있어요. 뭐? 관점이. 가치관이. 자, 가치관이나 관점이 달관의 경지다. 그러면 이렇게요. 자, A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학원 선생님 예를 들면 네.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막 짜증을 내. 하우 참견하냐고. 나는 전화하면 일일이 설명해줘. 왜 달관의 경지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성달에서 별 개의치가 않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달관은 뭐라고요? 그거를 넘어선 거야. 초월. 얽매이지 않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달관하게 되면 세상사를 달관하면 뭐라고? 누가 나욕해도 칭찬해도 왜? 그 수준을 넘어섰지. 네. 어? 거의 도사의 경지 이루는 게 달관이야. 그러면 삶의 자세를 달관했다. 삶의 자세를 달관했다. 그럼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 70은 넘어야 돼. 삶의 달관은. 어? 그럼 왜 그러냐면
마음의 이 종심이 근데 70살이 종심이거든. 마음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다 했는데 그게 도에 이르러야 돼. 그게 종심이야. 따를 정도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해서 도에 이를 정도가 다 참의 달관이야. 근데 이제 달관의 경지 했을 때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박목월의 나그네에서 이거 배우거든. 구름에 달이 가는 거는 슉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어? 나그네가 슉 마을을 지나가는데 구름에 달 가듯 자연스럽게 간대. 마을에 무슨 일이든 뭐든지 크게 구애받아? 지상받아? 이렇게 이걸 행운유수라고 그러고 이걸 달관의 경지 이렇게 가르쳐 구구에서. 근데 이 달관의 경지는 그런 뭐냐, 어떤 자극이 와도 이걸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감싸서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행시킬 수 있는 힘?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지 몰라. 삶에 대한 달관.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달관 아니고, 너무 슬프다 그래도 달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사는 게 뭐 그냥 그렇지 뭐. 이게 달관이야? 네. 어렵지 달관은? 또 뭐가 있어요? 제자가 이제 사자성어를 한 번쯤은 해야 돼요. 그럼 자꾸 누적되는데 이제 제자 가인은 재주 있는 자식, 가는 아름다운 여인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 그럼 제자 가인은 남자예요. 재주고 있는 남자, 아름다운 가인, 가인 미인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제자 가인은 뭐라고? 뛰어난 남자, 뛰어난 여자죠. 평범한 사람 뭐라고요? 갑을, 감남을려. 이해되죠? 네. 감남을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초등급부. 뗄감패는 초등급부. 근데 제자가임은 좋은 애들죠? 그래서 선남선녀. 선은 착하다는 게 아니라 뛰어난 여자. 선남선녀. 이해되세요? 이건 갑을, 이거는 뭐라고? 장삼이사. 뭐라고요? 장씨 3명에 이씨의 4명.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죠? 네.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다. 초등부부. 일반적인 사람. 얘는 뭐라고요? 뛰어난 남녀. 제자가 됐어요? 네. 요 정도면 돼요? 네. 네. 이거를 매주. 그럼 자주 있게 되고 또 찾고 또 찾고. 한번 열봤는데, 이거 아는 줄 알았더니 문제 풀 때 지장 있는데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그래서 문제도 풀어버리고 틀린 거 찾고 하면 되잖아요. 네.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